안녕하세요, 브랜스타입니다. 오늘은 HDMI 거리 연장기, HDMI 익스텐더를 소개드려 가셨습니다. HDMI 케이블을 연결하다 보면 굉장히 먼 거리에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뭐 HDMI 케이블은 컴퓨터에서 모니터 정도 연결하는 게 전부이겠지만, 교회나 아니면 뭐 방송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먼 거리로 영상 신호를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서 빔 프로젝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방송실에서 빔 프로젝터까지 거리가 뭐 50m 이상이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HDMI 거리 연장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케이블 종류들, HDMI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10m가 최대 거리예요. 물론 칩셋이 달려있는 리피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30m까지도 가능하긴 합니다. 또는 이제 30m 이상의 길이를 사용할 때에는 광섬유 재질의 HDMI 케이블도 있어요. 광섬유와 이제 구리를 섞은 케이블인데, 그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m까지도 연결이 가능하죠. 하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광섬유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구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부러질 경우도 있죠. 유지 보수가 쉽지 않아요. 보통 광 케이블은 그래서 땅에 묻거나 아니면 별도의 후처리를 통해서 시공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HDMI 거리 연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60m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광 케이블이 아니라 랜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랜 케이블은 광 케이블과 완벽하게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8가닥의 케이블을 피복으로 감싸고 있고, 연선 같은 경우에는 구부릴 수도 있어요. 또한 메쉬 소재나 아니면 옥영 케이블을 사용한다면 좀더 내구성을 강화할 수도 있죠. 자, 제품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TX와 RX가 있어요. 각각 송신기와 수신기입니다. 이 TX와 RX를 랜 케이블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RJ45 포트가 있죠. RJ45 포트에다가 랜 케이블을 연결해 주고, 송신기에도 있는 RJ45 포트에다가도 연결해 줍니다. 자, 그럼 TX와 RX 모두 다랜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5V 전원을 각각 TX와 RX에 연결해 주고, TX에 있는 인풋 포트에다가 HDMI 케이블 연결해 주고, 노트북에다가 연결을 해 줄게요. 그리고 RX에 있는 아웃풋에다가는 HDMI 케이블 연결해주고, 이번에는 TV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력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TX, RX, LED 쪽에 전면이 되죠. 연결이 잘 되었다는 뜻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출력이 안 된다고 하면 제품 측면에 보면 EDID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곳을 길게 누르면 FHD와 4K 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랜 케이블을 현재 50m를 연결했어요. 랜 케이블을 돌돌 말아놨지만, 만약에 폈다는 가정하에 최대 50m 떨어진 거리에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출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랜 케이블을 먼저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리 함량이 높은 랜 케이블을 사용해야지만 온전하게 신호가 전송이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구리 함량이 낮아가지고 출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경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설치하는 곳은 제 주변에는 이제 교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에 있는 방송실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하고, 랜 케이블을 이용해서 50m 거리를 연장해서 뭐 천장이나 뭐 바닥에다가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결한 스펙은 HDMI 1.4 버전 4K에 30Hz까지 가능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이죠? 4K 해상도에 30Hz 주세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풀 HD로 출력을 낮추게 되면 60Hz까지 출력이 가능하고요.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제 RX 쪽, 모니터 쪽에서 컴퓨터를 컨트롤을 해야 된다면, 그럴 때 사용하는 제품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KVM 기능이 지원되는 HDMI 거리 연장기예요. KVM은 이전에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었죠. 키보드, 비디오, 마우스를 이용하는 기능인데, 지금 현재는 이 PC에서만 제어가 가능하고, 50m 떨어진 이곳에서는 전혀 제어가 불가능하죠. 방송실에서만 제어가 가능한 상태인데, 이 모니터, 출력기기에서도 컴퓨터를 제어하고 싶다면 KVM 기능이 있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연결 구성도는 같습니다. 기존에 연결되었던 거를 그대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전원과 HDMI 케이블, 그리고 랜 케이블. 제품만 제거한 상태에서 그대로 연결을 해줄게요. 전원과 HDMI 케이블. 아, 그리고 이 제품은 TX 쪽에 인풋과 아웃풋 HDMI가 존재합니다. 인풋과 아웃풋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아웃풋을 이용해서 별도의 모니터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RX 쪽에 있는 모니터 하나, TX 쪽에는 모니터 두 개까지 연결이 가능한 거죠. 랜 케이블까지도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RX 쪽에 와서 역시나 전원과 HDMI 케이블, 아웃풋에다 연결해 주고, 랜 케이블도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연결하고 기다려 보면 출력이 되죠. 아까 전과 다르게 이제 4K 해상도에 60Hz까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HDMI 2.0 버전이기 때문에 최대 연장 거리 60m까지 연결 가능하고, 4K 해상도에 60Hz까지 출력이 가능해요.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와 마우스 연결해 줘야죠. 같이 들어있던 USB 케이블을 TX에 있는 USB 포트에다 연결을 해주고, 반대쪽은 노트북에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RX 쪽에 보면 USB 포트 두 개가 존재합니다. 각각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해 줄게요. 현재 노트북에서 나오는 영상 신호와 USB 신호는 TX 쪽에 보냈고 TX 쪽에 있는 랜 케이블을 따라서 RX 쪽에 영상 신호와 USB 신호를 모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RX 쪽에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했고요. 키보드와 마우스 동작을 해볼게요. 자, 마우스 잘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키보드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키보드 반응성을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반응성 굉장히 좋죠. 지금 현재 5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키보드와 마우스 모두 반응성이 빠릅니다. 바로바로 즉각즉각 반응을 해요. 4K 해상도라서 해상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60Hz라서 굉장히 부드럽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 사용을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공연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메인컴에서도 사용이 바로 가능하지만 모니터가 있는 쪽에서도 제어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지금 현재 바로 앞에서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50m 이상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50m 랜 케이블 이용해서 연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모니터 쪽에서 있다가 뭔가 설정을 변경해야 될 때, 뭐 TV에 출력되는 영상을 변경해야 될 때, 그럴 때 50m 이상 떨어진 거리를 이동해서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방송실로 달려가서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KVM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RX 쪽에서도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물론 KVM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가격은 좀 더 비쌉니다. 물론 HDMI 2.0 버전 영향도 있겠고요. 이런 키보드와 마우스 연결 기능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하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제품 이용해서 사용하면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HDMI 거리 연장기와 랜 케이블 이 두 가지만 준비하면 굉장히 먼 거리 영상 신호를 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셀프로 시공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이제 TX와 RX 쪽에 전원은 존재해야 됩니다. 이 5V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답터를 연결할 수 있는 전원 포트는 필요해요. 그 점만 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셀프 시공 가능하고 충분히 설치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HDMI 거리 연장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제 아래쪽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주세요. 전 그럼 다음 영상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